석굴암과 함께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불교 유적이 있었으니 바로 불국사입니다. 불국사에는 그랭이 공법이라는 특이한 공법이 사용됐는데요. 이 공법은 자연석을 서로 맞물리게 촘촘히 쌓은 뒤 그 위에 세우는 기둥의 밑면을 자연석의 형태대로 정밀하게 깎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연석과 기둥이 마치 톱니바퀴 물리듯 맞물리도록 맞추는 것인데요. 여기에 동틀돌을 추가하는 기술이 더해져 더욱 건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동틀돌이란 자연석들을 쌓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박아둔 돌을 말합니다. 이러면 지진 같은 충격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튼튼해집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도 이 대웅전의 기와장 일부가 파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랭이 공법은 통일신라에 꽃을 피웠지만 이를 처음 개발한 국가는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 성들이 장대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그랭이 공법 덕분이었는데요. 고구려 성의 가장 큰 특징은 성을 쌓는 땅에 있는 암반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돌을 암반의 모양에 맞게 다듬은 다음 암반 위로 그대로 쌓아 올렸습니다. 땅에 깊게 묻혀 있는 암반들이 성곽을 단단하게 지지해준다는 점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